안녕하세요. 공방세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용호동 W스퀘어에 와서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삼계탕, 그것도 삼계칼국수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들어오셔서 2층으로 가보실까요? 위치는 2층에 있습니다. 네, 여기 W스퀘어에는 트렌디한 음식점들도 많고 예쁜 옷가게들도 많습니다. 20층으로 가기도 되죠. 자, 선풍 닭칼국수 집입니다. 삼계탕은 없지만 삼계칼국수는 또 흔하지 않잖아요. 누가 볼까요? 여기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몇 쪽? 몇 쪽으로 볼까? 메뉴도 있고요. 맛있겠다. 지금 에어컨까지 켜놔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이제 삼계탕의 계절이 왔습니다. 김치말이 국수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삼계칼국수 두 개 하고 닭칼국수 세트 하나 하고요. 막 근데 입내 맞히려니? 오늘은 지평선 막걸리로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자, 따볼게요. 깔끔한 맛입니다. 지평선 막걸리는 똘똘똘똘똘. 굿. 오늘 날씨도 덥습니다. 짠. 깔끔한 딜리셔스 삶았고 김치를 두 가지입니다. 매운 맛도 있고 안 매운 맛도 있고요. 김치가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매운 맛을 일단 먹으면서 입맛을 입맛이 더 좋아지면 안 되는데 맵습니다. 매워. 깔끔하게 매워요. 그다음에 자 안 매운 맛은 안 매운 맛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칼국수를 위해서 소금도 따로 나오고요. 그냥 닭칼국수를 위해서 간장도 따로 나오고 자 간장이 약간 달달합니다. 마늘 향도 나고요. 고맙습니다. 요 세트에 나오는 미니 수육도 양이 작진 않네요. 닭칼 세트 12,000원요. 에페사이즈로 딱 좋네요. 한방 냄새 납니다. 이 집에 한방 수육 따로 팔거든요. 자 일단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부들부들부들. 깔끔한데요. 고소하고 적당한 비계와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야들야들하게 폭 삶았네요. 수육이 어떻습니까? 깊고 구수한 맛입니다. 보쌈집만큼 맛있나요? 보쌈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보쌈 수육을 아예 시켜야 되겠냐. 김치말이도 양이 많네.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쫙 저어서 면이 좀 특이하다. 이게 약간 옥수수 면 같은 느낌? 국물을 좀 뺏어 먹어볼게요. 시원하고 약간 달달합니다. 네, 더위를 잘 타시는 아버님은 시원한 김치말이로 가셨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제가 좀 뺏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무도 들어있네요. 면이 어쩜 이리 쫄깃쫄깃하지? 와. 네, 여기요. 고맙습니다. 와. 진짜 제대로 진짜 진해 보인다. 삼계가 제대로 단마리가 네 그렇게 나왔고요. 고맙습니다. 닭칼국수 가슴살을 성의껏 이렇게 찢어가지고 들깨향에다가 면도 쫄깃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고소해요. 닭다리 닭 사이즈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잡살에다 맛만 보세요. 국물이 어떤지 맛있게 생겼다. 닭다리 잡고 삐약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부드러워요? 쫄깃쫄깃. 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성의껏 잘 찢었습니다. 그 식감이 너무 좋은데 야들야들한 게 9,500원짜리 삼계칼국수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 인삼인가요? 와 진짜. 와 대추에다가 닭 한 마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잡살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삼계탕이네. 이야. 저희는 이제 식기 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삼겹처럼. 자, 소금에 톡 찍어서 역시 삼계탕은 소금이죠. 와. 양이 진짜 많아요. 세트 메뉴가 12,000원에 미니 보쌈에다가 닭칼국수까지. 너무 괜찮은데요? 강추.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봉.
어, 왜 불러? 너무 풍성한데? 아, 어, 너무 잘 먹었다. 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 가볼까요? Terrific.